그러면 박물관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강산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린애들도 가서 그걸 보고 체험을 하는데 연탄 공정에 대한 보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아 요즘 옛날 걸 찾는 연탄 숯불구이. 이처럼 태훈 씨가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었던 것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덕분인데요. 또 창업을 하자니 자금은 좀 자식 지원도 다 없어지고 그럼 그런 걸 받으니까는 그게 마중물이 되더라. 그래서 제2의 인생을 그걸 마중물로 삼아가지고 한번 살아가보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으로 인해 청장년이 영월에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공간을 이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처음에 밥먹을 시작하게 됐죠. 자금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고 한편으로 지원 사업이 됐다는 거는 우리의 모델에 대한 약간 검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았고 시드머니처럼 발판이 생길 수 있었고 그리고 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 같다고 느끼고 있고요. 지역의 어떤 정착도라든지 또 청년 그리고 외부에서 지역으로 들어오는 유입 인구에 대한 어떤 선호도 이런 것을 이제 좀 선정 기준에 많이 포함시켜서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끔 만드는 어떻게 보면 창업과 지역 산업 진흥을 같이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내리막길에서 지난 2월 상승세로 돌아선 영월. 이 같은 결과의 중심에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있었는데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 FTA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FTA는 수출입 관세와 시장 점유율 제한 등 나라 간 무역 장벽을 없애는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칠레를 시작해 현재 57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무역 활성화에 따른 농어촌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2015년 한중 FTA 체결로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한국 식탁을 점령할 것이란 불안감에 농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농어민 피해 대책으로 2017년 민간기금을 출자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출범된 것이죠. 처음에는 시작은 이제 공공기관들이 좀 먼저 시작을 좀 했습니다. 지금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크게 이제 법에 지금 어떤 일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 장학 사업, 두 번째가 복지 증진 사업, 세 번째가 지역 개발 사업, 네 번째가 공동 협력 사업,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상품권 구입 사업인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올해 10월까지 총 299개사에서 2,200여억 원이 조성됐습니다.